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채널, 일단은 이렇게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유튜브 하는지 모를 수 있죠. 네. 유튜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네. 언젠가 유명해지면은 주변 사람들도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 네. 생각하거든요. 10만 명 되면은 알겠지. 축하합니다. 지금 7천 명, 7천 7천 명. 명. 네. 혹시 제 유튜브를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봤죠. 최근에 링크해 주셔서. 어땠어요? 재미가 없다? 어떤 점이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이제 스펙타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다 생각해요.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잘 보는데 조금 말투도 그렇고 이제 좀 재미가 없다. 재미없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제 영상을 되게 자주 봐요. 아, 난내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나르시즘 그런 거 있나? 병인데? 병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 자주 보는 유튜버 있죠. 어디? 아,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 상관없죠. 저는 그냥 뭐 주식 유튜버 좀 많이 보고. 네. 어떤 유튜버 봐요?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전혀 상관없네. 저는 그 주식 단태 유튜버 보고. 그 채널이 내 채널보다 재밌다고 얘기해서. 당연히 지금 재밌죠. 당연히 재밌죠. 그분은 이렇게 좀. 단태, 이렇게. 주식 단태? 거기 보고. 저는 이제 구독자인데, 본지좀 오래됐고, 약간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고. 얼마나 봤어요, 주식 단태? 주식 단태 거의 한 1년 이상, 그냥 구독, 1년 이상, 1, 2년? 2년 됐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의 지금 제가 유료 회원으로도 그냥 이제. 아, 진짜로? 유료 회원, 주식 진짜로. 단태를? 아,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아니고 그냥 영상의 유료 회원. 영상을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하지 좀 핵심 소스만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좀 이게 살짝 쉴 때는 이렇게 뭐 정규 방송도 보고 했는데 못 보니까 핵심만 보려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셔. 아, 그러면 확실히 멤버십 채널 들어가면 좀더 핵심만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이라이트 부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그냥 이제 뭐 그냥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나 이렇게 뭐 사실. 주식 그걸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얘기하는 게 재밌으셔가지고. 그럼 그 유튜브를 보고 내가 종목을 골랐던 적이 있어요? 아, 있죠. 오, 있죠, 있죠. 어떤 종목? 어떤 종목? 얘기하면 그렇게. 아, 그런가? 아, 최근에 했던 거죠. 나노? 나노 그 뭐지 저 단타로 먹고 저 금요일날 팔았습니다. 30% 먹고. 그 채널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요? 그 나노가 좋은 종목이다? 아니 그냥 그 뭐 사람들이 그냥 물어 좋은 종목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약간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차트에 대한 분석을 뭐 이럴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좋고 나쁘고 사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차트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되면 뭐 어느 가격이 되면 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난 그 상황 그 시점에서 이게 뭐 사실 주식은 시시때때로 되게 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좋은 정보도 거기서 많이 얻었고 사실 이제 거기서 공부하라고 항상 선택을 주식 사는 건제 선택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제 썰을 아직 안 풀었죠? 제가 주식하게 된 계기부터. 아, 일단 그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먼저 좀 해주고. 네네. 저 이제 땡땡오리 붙여야 되거든요. 저 땡땡오리 저는 그 성수오리라고 하겠습니다. 왜죠? 저희 회사가 성수에 있어가지고 성수 혹시 뭐 하시는 일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일은 저희가 그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한 지는 18년 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됐고 그리고 주식한 지는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고 2017년도부터? 네, 계좌를 그때 뚫은 거고 사실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뭐 어디 카페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공부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카페를 들었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너무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 카페 이제 찾아보다가 거기에 이제 주식 전문가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또 혹해서 제가 주식을 샀다가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올라가면 벌었어 이러다가 또 잃었죠. 그래서 이제 아, 더 오를 것 같다 끝까지 오를 것 같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지는 한순간 이제 그 지하실 바닥으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돼서 2017년.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했던 게 영진. 영진 약품. 했었고. 그게 정확히 뭐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한 거? 매수를 하신 거? 전문가, 그쵸? 그 약간 카페 같은 데에서 그때 뭐,
이름 생각나긴 한데 얘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카페에서 있었고 그 사람이 아마 어디 회사 소속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카페 인터넷 다음 카페 보면은 네. 주식 전문가들 쭈루룩 많잖아요. 어, 그 사람이 뭐 이거 뭐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영진 약품을 샀었는데 그때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올랐어요. 올랐어? 올랐어. 네. 계속 올랐는데 이제 이게 사람 심리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목표가 그 적정 주가, 내가 팔고자 하는 5% 올랐을 때 판다, 10% 올랐을 때 판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0%면 오를 것 같으니까 쭉쭉 그래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100%까지 보고 있었다고?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어찌됐건 그냥 무작정 오른다라는 걸로 있었는데 2017년 아마 차트 보시면 그때 제 꼭대기 정도까지 거의 어깨에 샀다가 꼭대기 찍었다가 다시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까지 이제 갖고 있다고. 기간이 얼마 정도? 그게 한 제가 한 2년 갖고 있다가 아마 그 한 50%에서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샀던 게 영진도 있었고 뭐 제약회사 CMG 제약 뭐 이런 것도 샀었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산 거죠. 사실 추천하니까 샀었던 거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또 이제 유료 주식방에 또 들어갑니다. 아, 그 좀 이따가. 잠깐만. 영진약품에서 일단은 한번 크게 읽고 2년 동안에서 50% 까이고 싶다. 까였죠. 그 이후에 주식 리딩방을 들어갔다. 네네. 그 주식 리딩방을 들어간 게. 네. 그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뭐 하게 된 것도 약간 이제 뭐 뭔가 이제 취미는 필요한데 뭐 공부는 하고 싶고 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갔다가 주식에 관심 있고 이제 계속 주식을 보다가 뭐 회사에서 예전에 한창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코데즈 컴바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브랜드 아니에요? 네, 의료 브랜드인데 그게 속옷도 만들고? 약간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거의 뭐 10만 원까지 막 몇십만 원 그럴 주식이 아닌데 그게 이제 뭐 세력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올라가니까 나도 뭔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점에서 이제 뭐 영진도 들어가고 제가 이랬었는데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진짜 주식 리딩방. 리딩방.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카카오톡 이런 오픈방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무료 방에 우선 들어왔는데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 주식방 리딩방에 네.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네. 거기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막 계좌 인증 막 해요. 유료인이 되면은 뭐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그 제가 계좌 인증이 사기치기 위한 그러니까 빌드업이야 빌드업. 그거는 이제 몰랐어. 진짜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선생님 너무 뭐 팔아라 이때 파는 거 그때 파는 시점 알려줘. 근데 왜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얼마에 사세요? 파셨습니다. 파세요. 뭐 이런 거의 단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 뭐 2, 3개월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막 엄청 또 나고 내가 또 사니까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소액으로 넘는데 좀 버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주식 추천방 그래서 유료방에 들어가죠. 두 달인가 세 달인가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한 2019년도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한 자 그다 유료 리딩방까지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료 리딩방에서 뭐 어떤 거긴 장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그때 한두 개 샀는데 이제 뭐 어찌됐든 올랐어. 뭐 근데 뭐 가격은 안 알려줘. 파야 될 시점에 이게 좋아 보여. 그럼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서 뭐 인증을 보면 사. 샀다는 인증을 보내고? 샀다 인증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제가 뭐 추천해서 샀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제 파는 매도 순간이나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이러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소액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벌었죠. 사실 좀 이제 버니까 근데 벌었어 또 벌었어. 에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들어간 거죠. 유료방에 하면 이제 큰 파는 시점을 얘기해주니까 얼마에 파세요 이제 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는 거의 모르겠어요. 그 짜고 치는 고수비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지금 생각하면 좀 짜고 치는 고수비였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계좌 인증한 것도 없고 여기 선생님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약간 뭐 어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리딩을 해준다 뭐 이런 하여튼 헛소리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나래비를 좀 많이 샀었죠. 주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영진을 복구해준 데 제가 전화도 걸었어요. 근데 복구해준다고 하시길래 영진을 그때 아마 단가격 마이너스 몇 프로에 된 상황에서 이제 팔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구해준다고 추천해준 종목으로 돈을 좀 벌긴 했어요.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 리딩 해줘가지고 벌긴 했는데 이제 워낙에 여러 가지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걸로는 돈을 벌었는데 나머지로는 이제 돈을 못 벌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가 언제죠? 2019년도에 갖고 있었던 주식 중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95%짜리.
마이너스 95%짜리? 네, 마이너스 95%짜리. 네, 성수호리님 일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또 편집을 다시 하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채널을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조성민님, 김다경님, 광조오리탕님, 아빠렐라님, 명명육님, 임종성님, 루피님, MG님, 하지무님, 남혜연님, 심플와인님, 데디소소님, 김진영님, VVIP, 무식은죄아님, 미스터진님, 샘팡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 더 재밌는 2부 영상, 마이너스 95%짜리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